저요? 등기청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청구권 지금요? 요즘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복잡한가 봐요. 아, 좋아요. 다 좋은데요. 글쎄요. 내가 고시공부를 해서 그런지요.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했다 해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는 없다. 알겠죠? 공부를 했다 해서. 그래서 난 고시원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고생들끼리 전국의 1%들이 모여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살아보니까 이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격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요. 다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공부가 있으면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너는 똑똑해, 너는 뭐가 될까, 너는 뭐가 될까. 너무 이렇게 주입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가스라이팅이 나가죠. 근데 그때는 너무 그런 걸 받으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너는 판사가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 뭐 분양해달라, 분양하자, 뭐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있을 때는 또 독일, 내가 있을 때는 독일에서 큰 뭐, 나는 잘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한 분이 이제 독일에서 뭐 수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름이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다 납품하는 거래요. 뭐 하나에 그때 당시 한 2억 정도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자기네가 독점이니까 너가 가서 어디 모델을 맡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지역 부산이면 부산 뭐 어디 뭐 어디 이렇게 맡아서 너가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나한테 몇 번을 찾았어요. 이거 남은 주기 싫다. 너가 이거 맡아라.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근데 생각이 부모 생각도 나고 뭐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다 나는 거야 이게. 이건 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애를 딱 낳은 것도 안 나부터 나는 공부 애한테 공부에 대해서 주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애를 유치원 보낸 적도 없고 유치원 안 보냈어요. 그냥 나하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애만 봤어요. 애만 키웠어요. 유치원 보낸 적도 없고 그다음에 큰 애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까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처음에 이제 2학교를 다니죠. 그러면 학교를 계속 안 가니까 계속 전화가 와. 좀 있으면 이거는 유급시킨다. 왜냐면 의무교육은 퇴학이란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저기 다른 데로 가죠. 어디냐면 분교. 용인에 있는 무슨 뭐 분교. 그리 가죠. 그럼 거기서는 학생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 그럼 거기서 2학기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얘기 오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유급된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죠. 막 계속 이렇게. 그걸 13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얘기하면 초등학교를 어디 갔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학교를 간 지가 없으니까 이사만 갔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그냥 큰 애는 안산에서 졸업을 했는데 학교는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6학년 담임이 애가 하도 안 나오니까 너 그럼 졸업 안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서울에서부터 안산까지 갔는데 서울에서 안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늦게 와도 괜찮으니까 학원에다가 뭐죠? 얼굴 들이내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9시, 10시 돼서 집에서 이제 버스 타고 그다음에 뭐죠?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해가지고 안산 가는 거죠. 갔다가 가면은 12시예요.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바로 와야 돼요. 그 선생님은 안산 갔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지 얘가. 1학년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뭐냐면 글씨를 못 써가지고요. 선생님이 너 글씨 못 쓴다고 여기다 뭐 쓰나봐요. 초등학생들은 써놓으면 그걸 보고 얘들이 자기 노트에다 써가지고 알림장을 집에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그때는요. 근데 우리는 글씨를 못 쓰니까 선생님이 너 왜 글씨 못 쓰냐 친구들이 막 뒤에서 글씨 못 쓴다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얘가 새벽 3시야 지금도 안 잊어버려. 새벽 3시 됐는데 어디 가자고 나한테 어디 가자고 학교 가지 말고 어디 가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항상 뭐라 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 찾아갔죠. 여기 학교에서 글씨 안 가르치냐고. 학교에는 학생들 애들을 관리하는 제지 요즘 사교육을 해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오니까 관리만 주로 한대요. 애들한테 특히 가르친 건 없대요. 그때 그분이 29살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관리는 내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애가 학교 딱 가서 10일 만에 학교를 그만뒀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된 이유예요. 첫 번째 유치원은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날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치원에서. 우리 애가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애가 남의 유치원을 갔는데 친구들이 막 가는데 꽃이 예쁘니까 꽃집에 들어가서 꽃집 아줌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애가 첫날 왔으니까 애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애를 잃어버렸는데 애가 이제 지나가다 아줌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가가지고 항상 그건 가르쳤죠. 항상. 그래서 애한테 가가지고 뭐 애가 뭘 먹으려면 집인데 집 앞에 밖에 나가서 너 그럼 노래 불고 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키워주기 위해서 노래 막 불고 오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가면 어디 가자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섯 살인데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달라 강의하다가 전화벨이 계속 그때는 전화벨이 나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니까 받았는데 학원에서 받았는데 얘가 잃어버렸다고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다고 갑자기 막 저기 뒤에서 막 엑스하고 난리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나오래요. 잠깐 하고 계속 수업하다가 비상등 켜고 갔죠.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애한테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해서 둘이 길거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길거리야 가지도 못하고 애가 그래서 가가지고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유치원에 뭐라 할 수도 없고 애 데리고 왔죠. 그냥 왔는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유치원에서 애가 한 명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 놔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애 학교 안 갔죠. 그 다음부터 유치원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애한테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그냥 학교 계속 안 나가고 싶대. 그래? 그럼 가지 마. 왜? 나도 어렸을 때 학교 안 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난 안 보냈어요. 그래, 그러면 어디 갈까?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마치 영어도 있고 그래서 그럼 필리핀 가서 그러면 어학원으로 유학원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국제학교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누가 이제 코리아 가지고 그냥 필리핀으로 갔죠. 애들 데리고 영어도 가르치기 해서 거기서 한 2년 6개월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유학 뭐죠? 국제학 사람이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뭘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얘들은 뭐 이미 이제 틀렸죠. 학교 이제 뭐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미 틀려가지고 둘 다 학교를 안 가고 큰애는 6학년 2학기 때 학교로 가가지고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안산에서 아무튼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작은 애는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자기는 형이 이제 뭐 크니까 이제 잘 안 놀더라고요. 언니가 크니까.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없이 놀이터를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또래들이 보면 다 학교 다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학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를 갔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5학년 6학년 때까지 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쭉 그럼 다녔죠. 근데 그러면 걔들이 가면 초등학교 안 다녔으니까 지금 중학교 가면 그러면 애들이 적응을 못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강력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체면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어색한 첫 분위기 가면 어색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있고. 잘 모르면 또 끌어주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글씨도 못 쓰지 한글은 띄엄띄엄 읽지 그런데 중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영어는 또 잘하니까 얘가 영어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영어 가르쳐달라고 하고 또 수학 옆에서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갔는데 얘가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전화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 나 경기도 지사한테 표창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왜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학교에 3명씩 선행상을 뽑는데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뒤에서 그 상금으로 40만 원씩 장학금이 나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추천했으면 추천하라고 했대요. 선생님이요. 바로 그냥 말 끝나자마자 선생님을 쫓아가자 내가 그 상 받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뭔 이런 놈이 있나 1학년이. 그래서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목소리 큰 목소리로 딱 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자기 다른 데 반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제가 이 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 뭐지 장학금을 자기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대요. 뭐 이런 놈이 처음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또 왜 받았냐면 하도 신기하게 받나 봐요. 그것을요. 지나가는 선생이 야, 너 빨리 니네 선생님한테 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또 경기도 지사 장학금 주는 또 상이 또 지금 또 추천서가 날라왔으니 너가 빨리 가서 받으라. 그래서 걔가 또 가가지고 또 목소리를 또 크게 또 한번 해가지고 또 받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그 상을 세 번 받으니까 또 그게 뭐가 있나 봐요. 학교 다닐 때요. 그럼 나는 얘한테 단 한 번도 어느 학교에 입학할래? 무슨 과를 갈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뭐 그건 우리 애한테도 지금도 그렇고 나는 정확하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어디 갈래? 그래서 어디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가 자기가 원하는 거. 걔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1학년 때부터. 나는 이과를 가겠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뭐가 있냐면 한 명씩의 그 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친구를 케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애하고 이제 한번 이제 또 이제 조인 이제 순서로 돌아가니까 조인이 됐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이 아이 우리 애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한다. 너 좋아하니까 너하고 해라.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 하더니 크면서 이제 쭉 자라면서 뭐죠? 그 특수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니 특수반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선생님이 특수반 그 특수교육 선생님들이다.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네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나는 그걸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겠다 하더니 지금 뭐 그거 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그래서 지금부터 단 한 번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어디 가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어디 추천 어디 했니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단지 내가 뭘 했냐면 너 그러면 갈 때 좀 먼데 학교 있으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랬더니 신경 쓰이 말해. 버스 고속버스 있다고. 그래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갔고. 그래서 입학 시간 때 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오냐고. 그래서 오지 말아서 안 갔어요. 알겠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애를 너무 가둬키는 건 안 되고 우리 애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가 같이 안 논다고 칼을 들이대가지고 친구한테 칼을 들이대가지고 얘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찌를래 내 가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학폭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학폭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학폭위원회가 열렸는데 부모한테 오라고 이제 왔더라고요. 얘가 자기 부모 만약에 학교 오면 자기는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명히 엄마고 아빠고 오면은 제 친구 자기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라고 할 거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자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부모 한 명을 오라겠는데 그랬어. 아니 한 명을 오라겠잖아. 여기 봐봐라 학폭위원회 그거 보면 부모 오라겠잖냐. 누구 한 명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말 안 할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말 안 할 사람. 처음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갔죠. 엄마가 갔는데 얘가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대요. 자기는 엄마 말에 하면 얘가 그냥 서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당했으니 여기 이렇게 처벌해 달라. 여기서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 기간을 주면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아이를 전학시킨다고. 근데 그 집 엄마가 우리 집에 수십 번을 찾아왔죠. 근데 얘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없겠냐. 이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자세히 잘 모르니까 아침에 갔다가 뭐 알지만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에 늦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한테 이제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날이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얘기 안 하면 얘는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걔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되게 이제 밤이었는데 한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해. 무슨 말 할지 아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하고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그쪽 부모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안타깝겠냐. 내가 그 아이, 내가 만약에 반대편이 돼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강요를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쭉 얘기했어. 부모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건지 쭉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너 근데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일이라 가더라. 네 담임이. 그래서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아침에 내가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결정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한 12시쯤 됐는데 담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얘기해서 화해를 해서 서로 뭐 화해하고 또 뭐가 있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고 그 전에도 아이들한테 그 생각을 의사를 강요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도 단 한 번도 강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 뭐 먹을래 물어봐. 그럼 물어보고 나서 자기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기 싫은데 가서 같이 먹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가서 같이 먹어.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글쎄요. 지금도 보면은 뭐 큰애는 항상 지금도 그러죠. 나한테 내가 뭐 어쩌니 그러면은 응 알았으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나머지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그 아이의 진료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죠. 왜냐면 내가 보니까 아이들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다 검색하고 자기가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간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간섭을 안 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걔는 자기가 뭐가 돼야 될 것에 대해서. 근데 자꾸 부모가 거기에 간섭을 하니까 얘는 간섭한 것만큼 부모한테 의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간섭한 것만큼 생각을 멈춘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뭐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방목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가기 싫으면 나는 안 보내야 된다. 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는 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대단히 큰 일이잖아요. 학교도 한 번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톤도 나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죠. 무조건 가야 된다? 가서 자면 뭐 하겠어요, 거기.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더라도 학교 가서 자라. 나는 정말 그 말이 제일 무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을 집에서 자지 왜 학교 가서 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벗어. 알겠죠? 자, 등기 청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공부는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등기청구를 보면요. 우리가 등기청구라는 것을 아까 했었죠. 권리자가 누구한테요? 의무자한테.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이걸 무슨 권리다? 실체법. 권리 의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요, 여기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이 네 가지만 보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걸 우리 말하죠. 물권이죠. 물권. 자, 봐. 여기 물권자가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물권자가. 물권자가. 물권자가 뭐라고 하는 건 물권청. 아까 우리 말했죠? 혹시 진정명의 회복 기억나요? 그럼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죠? 현재 소유자. 소유자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소유자가 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소유권자. 등기하면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자가 돼. 등기하면 물권자가 돼. 아직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면 등기를 뭘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렇게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요. 아직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오늘 물권적 채권적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왜?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들으면 이해가 돼. 그런데 처음 들으실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왜? 내가 지금 이것을 언제 소유자가 되고 언제 소유자가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언제 하는 것이냐. 공부를 한 번, 두 번 들으면 금방 알아요. 누구나. 이것은 사실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307페이지 남아있죠. 기본서는. 자, 보시면 등기청구 봐봐. 매수인. 봐, 여기. 매수인은 언제 소유자가 돼? 지금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등기하면 소유자죠? 아직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은 몇 년이다?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10년 안에. 잔금을 지급하고 10년 안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요. 그래서 갑이요. 여기 을한테 팔죠.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럼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잡아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매매계약을 해서 잔금을 받았어. 잔금을. 잔금을 받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 건물을 넘겼어. 갑한테. 이렇게 건물을 넘겼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다? 점유라고 했죠? 점유. 이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아까 우리 소멸시효는 뭐가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것을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 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행사했죠?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 중이다 이 말이죠.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 등기 청구권.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이다? 10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죠. 점유 계속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뭘 했을 때? 상실했을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년인데 점유한다. 인도받아서 점유한다. 점유한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 제3자에게 처분해. 봐봐.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봐봐.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처분한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처분한 거죠. 자기 것이니까 처분했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제3자한테 처분했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말이고, 아까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점유를 뭐라 한다? 계속한다. 점유 계속. 점유를 뭐라 한다? 계속. 점유를 계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환매라고 하는 거, 환매. 여기 환매 봐봐요. 지금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요 5억짜리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한테요 2억 원에 매매를 해. 2억 원에 5억짜리 집을요 2억 원에 매매하고 을한테 이렇게 집을 주는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 을이요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을이 일단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내가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죠. 그럼 2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아시겠죠? 5억에 대한 이자를 받, 이자를, 2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 못 내면 경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 5억짜리 집을, 알겠죠? 을한테 등기를 해줘. 그리고 2억만 받아, 2억만. 그러고 나서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5년 안에 다시 사와. 다시 사온다. 이것을 뭐라 한다? 팔고 다시 사온다. 이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매매, 우리가 매매 대금이니까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이 사람은요, 돈을 빌려줬는데, 매매 계약처럼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못 받죠. 이 사람은 집을 넘겨받았죠. 여기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그러니까 나는 이자 대신에 월세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사오는 것.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갑은 일단 을한테 등기해줬으니까, 을이 일단 소유자가 되죠. 언제까지? 5년 안에 다시 사올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다시 사와야 되겠죠. 환매권. 그래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우리가 가등기는 무슨 등기래야 소유자죠? 진짜 등기래야 소유자죠. 본등기래야 소유자죠. 그래서 우리가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중간생활등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죠. 잘 봐. 이 의뢰한 사람이요, 갑한테 사서 등기를 병한테 넘겨야 되는데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요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됐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언제 소유자가 돼요? 갑이 자기한테 등기를 해줘야 소유자죠.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뭘 의뢰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 우리 방금 했었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소유자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채권적이다. 이걸 암기해야 돼.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매수인, 본등기 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취득시효. 매수인,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중간생략등기, 점유취득시효. 이 네 가지가 채권적이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적, 아까 여러분 봐봐요. 물권적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누가? 소유자. 아주 간단하죠? 아, 자,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다고 돼 있네.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아까 우리 뭐를 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와 뭐가 발생한다? 의무. 권리와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등기해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다. 권리 의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다. 권리 관계.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다. 어? 이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체법. 그럼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권리와 의무 관계.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 관계를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 실체라고. 너의 실체는 뭐냐? 이게 아니고, 실체는 뭐다? 권리와 의무.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실체 관계라는 말이 뭐죠? 권리 관계 맞죠? 권리 관계.
권리관계 부합하느냐.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봐. 자, 소유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요. 등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거나 등기가 갑 앞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가 지금 누구죠? 갑이죠. 갑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 그럼 이 등기는 어때요? 소유자는 뭐죠?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체 관계라고 하죠. 실체 관계. 소유자는 실체 관계죠. 권리. 그럼 여기 권리니까 이건 실체죠. 등기가 어때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여기는 누구죠? 갑. 그러니까 이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소유자 갑이죠. 등기가 갑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실체 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뭘, 무슨 관계? 권리 관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권리 관계. 알겠죠? 실체 관계, 권리 관계. 이렇게. 자요, 여기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뭐라고? 갑소유 부동산을. 그럼 여기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했죠? 1번 갑이다. 2번요, 을이다. 이 을이 위조했죠. 자, 현재.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라고 했죠. 왜 갑이 소유자다?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 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묻는 말 중에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만약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을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거나 또는요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왔다. 알겠죠? 그래도 옛날 진짜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지금 갑이 지금 소유자죠? 을이 등기를 위조했어도 갑이 소유자야?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등기는 소유자, 이건 소유자 누구고? 갑.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그런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이 등기는 무슨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유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죠? 실체 관계,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이건 현재 누구, 이 사람 소유자죠? 소유권에 기해서 을의 등기를 말한다.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취소해제. 자, 봐. 취소해제. 가박으라고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한테요. 가박으라고 4월 1일 계약이 취소는 해제가 돼. 우리가 계약을 취소는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과거로 돌아가면 그걸 뭐라 한다? 소급한다. 오늘부터 미래로 가면 뭐라 한다? 장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장례.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취소는 4월 1일 날 취소는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나 해제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 2월 1일부터. 그걸 소급이라고 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2월 1일 계약하고 3월 1일 등기하고 그리고 4월 1일 취소를 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언제 된 거예요? 3월 1일 날 됐죠? 결론적으로 취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요.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그래서 갑이한테 소유권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뭘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누가 말소한다? 누가?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공부를 전부 다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면 뭐죠? 계약법에서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나 해제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등기없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 이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그랬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저기에서는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몇 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왜? 물권자가 하면 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아니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 말이죠. 자,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랑 무슨 관계라고 했죠? 권리관계. 권리관계에 포함한다 이 말이죠. 자,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여기 봐봐. 실체관계는 뭐다? 실체라는 것은 권리, 의무관계, 권리관계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보시면 등기는 뭐다? 등기는 현재. 현재의 권리자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권리를 닮아로 실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승인약 등기 한번 볼까요? 중간승인약 등기. 자, 봐봐요. 여기. 여기 봐.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뭐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요?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요? 1번 누구에서? 갑. 2번 누구 앞으로? 을. 3번 누구 앞으로? 병.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요. 중간생략이라고 했죠? 중간생략.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이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생략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1번. 1번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요? 2번 병 앞으로 등기가 왔다. 2번은 생략되고. 봐, 여기 잘 이제 봐. 내가 말하는 실체 관계의 부합이란 말의 뜻이 뭐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등기가 정상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실체 관계 부합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없어지고 그냥 갑에서 병으로 바로 왔잖아요, 등기가.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갑에서 을로 갔다가 을에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이때, 알겠죠?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등기는 누구한테 있으면 된다?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죠? 최종적으로 병이죠. 이 병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위조문서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의 집을 을이 샀어. 을이 사서 을이 잔금을 다 줬어. 그리고 이 을이요 이 물건을 넘겨받았어. 그런데 갑이요 차일피를 등기를 안 해준 거야. 등기를 안 해준 거야. 을이 어떻게 돼요? 을이 이것을 등기 서류를 위조해. 이 등기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등기를 위조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이죠. 그런데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어떻게 위조를 해서 이 등기 말소해봐. 말소했죠, 지금? 응? 그럼 어떡한다? 을은요? 이 집을 갑한테 샀으니까 갑한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요? 판결문에 의해서 을이 다시 등기를 가져오고 있죠?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을이 등기 가져오죠? 여러분,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지. 그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요? 을. 그런데요, 갑이요 돈 다 받아놓고 집도 나한테 넘겨주고 나서 등기만 안 해주니까 을이 불안하니까 등기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등기를 말소하지 말고 그냥 살려주자 이 말이에요. 왜냐? 어차피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되니까 을한테. 설령 이것이 위조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어차피 말소하면 판결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 또 등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등기가. 그럼 이 사람 등기 위조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겠죠. 그것은 국가기관한테 처벌받으니까 공법이잖아요.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은 다 1대1이다. 갑하고 을하고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하고 사법의 개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을이 등수를 위조를 했죠? 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해야 돼요? 위조. 그럼 위조 문서 그러면 등기는 무효죠. 무효인데 실치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유효.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은익행위. 이런 봐봐. 이것은 또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아들도 증여를 받고 싶어. 그럼 증여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죠? 1번 갑에서 2번 을로 이렇게 증여를 하잖아요. 증여. 그러면 증여가 등기가 아니에요. 갑고는 뭐가 등기냐? 소유자가 누구냐가 등기라고. 이렇게 증여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짓말로 매매로 써. 매매로. 그래서 증여를 안 쓰고 매매로 했다 이 말이에요. 매매로. 매매로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2년 이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없어요? 양도세가 없죠. 아들은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 조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등기는 그냥 유효로 보자는 거예요. 유효로 보고 두 사람 간에는 매매예요? 실제로는 상속이에요? 상속이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때리면 아니 증여예요? 매매예요? 증여죠. 증여세를 때리면 된다 이 말. 등기는 놔두고 증여세를 때리면. 증여세는 누가 때리죠? 세무사가 때리죠. 세무사하고 갑하고 관계니까 무슨 관계예요? 그건 공법관계고 우리 민법은 무슨 관계고? 사법관계고. 사법은 누가 하고?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럼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체관계 부합한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자, 등기는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무효등기의 유형. 자, 그럼 여기서 뭐를 먼저 봐야 되냐 한번 봐. 자, 무효. 무효란 말이 나오죠?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언제부터? 성립 당시부터.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어.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뭐가 없어?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성립 당시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무효는. 그런데 여기 봐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 그것을 추인한다 이 말. 추인한다. 추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방금 봐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 이 말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것으로 보겠다 이 말. 그때부터. 알죠? 오늘부터 이 말이죠. 오늘부터.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 한다? 소급한다. 미래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장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해. 왜?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인 것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효등기 유용. 자요 여러분요. 뭐는 안 되냐 봐봐. 여기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절대로 안 돼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 자 이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남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사실관계니까. 사실관계니까 봐봐요. 똑같은 설계도로 건물이 지었어. 10년 전에 설계도면으로 건물이 지었어 이렇게. 그런데 건물을 이 건물 철거하고 똑같은 설계도로 또 건물을 짓고 싶어. 그 건물을 아무리 똑같은 설계도로 건물이 지어도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건물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새로운 건물의 등기로 쓸 수 있는가? 그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제부는 사실을 중시한 사실을 사실에 가는 것이다. 사실. 그럼 사실에 가는 것은 그것은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갑과 을이 1억 원에요 빌리고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봐봐 여기 그럼 저당권인 게 뭐예요?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줬죠. 그런데 갑이 혹시 돈을 못 갚을까 봐
혹시 불안하니까 갑의 집을 담보로 잡은 게 저당이잖아요. 그런데 저당이라는 것은 돈을 못 받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돈을 갚았어. 그럼 돈 다 받았죠. 그럼 저당권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 시 저당권은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봐. 이제부터 봐. 그럼 여러분 이 등기를 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가 돼.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알겠죠?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말소해야 돼. 알겠죠? 등기를 말소해야 돼. 또는 이 무효 등기, 여기 이제 여기 볼까요? 등기를, 이거부터 봐. 이거 말고 이거부터 봐.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말소하기 전에요. 을한테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어. 저당권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줘가지고 저당을 잡았는데 돈을 갚았죠. 그러면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저당권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을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말소하지 않고 이 등기를 을이 정한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등기를 이전 받았죠. 이런 경우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죠?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지금 병 앞에 등기, 병 앞에 을의 등기가 지금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 1번이 누구죠? 1번이? 1번이 지금 을이죠?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1억이죠? 1억.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 됐어. 2월 1일.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요. 2월 3일 날 변제를 했어. 변제. 2월 3일 날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그럼 나중에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을한테 돈을 또 빌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소 안 했는데 언제요? 2월 5일 날. 2월 5일 날 또 1억을 빌리고 싶어요. 1억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 말소하고 다시 또 1억 빌리고 또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소할 때 돈 들고 다시 또 등기할 때 또 몇십만 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돈 1억을 빌렸었는데 그 돈 갚았는데 그러면 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되고 있다. 등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2월 5일 날 다시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면서 이 여기 맨 처음에 2월 1일 날 해놨던 이 등기 있죠? 이 등기를 오늘부터 새로운 등기로 봐주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지금 여기요. 2월 3일 날 변제하고 2월 5일 날 다시 1억을 빌리는데 여기요. 2번. 2번 병이라는 사람이 2월 4일 날 전세를 잡아 전세. 전세권 1억. 전세를 잡아 전세를. 2월 4일 날 전세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봐봐. 2월 3일 날 돈을 갚았죠? 돈을 갚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니까 저당권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건 나중에 등기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2번이 아니고 몇 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한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2월 4일 날 전세 1억을 여기서 잡았는데 2월 4일 날 2월 5일 날요 다시 1억을 빌면서 옛날 등기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은 이 사람이 1번 되고 내가 다시 또 2번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몇 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돼야 되는데. 이해됐나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하려면은 중간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 다시 우리가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무효인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한다. 그렇지 않고 이 등기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무효 등기의 유용.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말소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등기를 이전받았어도 이 사람은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잘 알고. 그러면 봐봐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묵시적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도 돼요. 알겠죠? 좀 더 민법 총체에서 설명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나와 있죠. 잘 봐봐. 여기 우리 아까 등기 청구할 때 얘기했는데 여기 잠깐 한번 봐봐요.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어요. 잔금을 주고 갑은 을한테 집을 물건을 넘겨줬어요. 인도했어요. 인도. 이 사람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금을 줬는데 이 사람 아직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란 말은 그럼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을은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미등기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그럼 이런 경우요, 갑은요 을한테요 집을 넘겨줬죠. 자기 잔금 받고 넘겨줬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라 해서 갑이 을한테 야 그 물건 나한테 돌려줘 돌려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상식이죠. 알겠죠? 이걸 우리는 이 을은 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미등기니까 빨리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이에요? 현재 물권이에요? 이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면은 물권이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채권이죠. 이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다? 10년에 소멸시효죠. 10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넘겨받았죠. 넘겨받았다 이 말은 넘겨받았다 이 말은 돈 주고 넘겨받았다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행사한 거예요? 행사한 거죠. 이 인도받았다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리여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고 병한테 넘겨줬어 건물을. 그 말은 이 의리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죠. 팔았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행사한 거예요? 행사했다면 내 거니까 넘겼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병한테 처분한 것도 뭐로 취급한다? 뭐로 취급해? 점유 계속으로 취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을은요, 갑은 을하고 계약해서 을한테 물건 넘겼죠. 잔금 받고 그러고 나서 아직 미등기라고 해서 물건을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야? 병한테는 아무 관계없는 병한테는 반환 청구하는가? 우리 봐봐요. 이 병은 을하고 계약해서 을의 것을 그대로 넘겨받았죠. 이것을 뭐란다?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승계취득. 지금요, 갑은 이 병은 을의 것을 그대로 넘겨받았죠. 그냥 그랬나요? 그럼 어떡한다? 이 을은요, 갑이 반환 청구하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병도 갑이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을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갑이 을이 갑하고 매매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을한테 물건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 알겠죠? 인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가 갑으로 돼 있죠. 이 갑을 형식적으로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부상으로만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등기는 지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죠? 이 을은요 실질적 사실상 소유다. 어디에서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자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서 세금 때릴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양취득세를 언제 부담하죠? 언제 취득세를 언제 부담하죠? 잔금을 지급하면은 을한테 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을을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매매 계약을 해서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갑은 을한테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네. 등기를 청구하면 몇 년을 소멸시효다? 10년. 언제부터 점유를 상실. 그런데요
점유를 계속한다, 계속? 점유를 계속한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행사했다, 행사. 그럼 몇 년이다? 서면 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때 이제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물건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을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행사했다, 행사.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에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권리 행사,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됐죠? 자, 이제 이걸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3번. 3번 안 중에. 자, 을은 정당하게 물건을 점유할 수 있죠. 왜요? 갑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물건을 넘겨받으니까.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근데 이 병이요, 다시 을하고 계약해서 매매해서 넘겨받았죠. 근데 이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넘겨받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니까 갑은 병한테도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을로부터 전득한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3번도 시험이 잘 나와. 이거하고 여기 두 개하고 3번하고 시험. 이 두 개 가지고 3번 이렇게 잘 나온다. 그다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 이런 것이죠. 봐봐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여러분 등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그래서 갑에서 을한테 병한테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이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등기병 들죠. 취득세. 취득세가 나오고 등기병 나오죠. 넘겼으니까 무슨 세금이 나와요?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은 등기하지 않아. 등기지 않고, 그러니까 취득세 내기 싫고 등기 비용 내기 싫고 양도세 내기 싫어. 그러니까 자기는 등기 안 해. 그리고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돼 있다, 이 말이죠. 갑한테부터 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래. 병 앞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됐죠. 그럼 국가가 이기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국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렇게 등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죠? 그러면은 형사처벌 받아요. 알겠죠? 그러든지 반드시 형사처벌은 누구한테 받는다? 국가. 그런데요, 갑을 병은, 갑하고 을하고 병은 어느 누구도 국가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병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등기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죠?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등기가지 않고 직접 갑에서 직접 병으로 바로 등기가 됐죠? 그럼 이런 등기는 뭐라고 그래? 등기 절차가 잘 못됐어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무슨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실체 관계. 아시겠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래서요, 실체 관계는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봐. 자, 중간 생략 등기는요, 먼저 보면 이미 등기가 된 경우였고 등기가 안 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등기가 된 경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인데, 근데요, 여기 보면 최초 매수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 을이요,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누구한테만, 병.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그래서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요, 이 사람은 중간 생략 등기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엄청나죠? 중간 생략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것은 유효가 돼.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이게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해서 갑하고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해, 채권. 그럼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과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이제 봐봐. 우리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죠? 그럼 무효가 돼.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돼요. 무효는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방금 우리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중간생략 등기를 해서 그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이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왜냐? 중간생략 등기는 그것은 유효니까 플러스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는 마이너스. 알겠죠? 무효는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되죠. 그럼 합의가 있고 없고 안 따져. 실천계 보험이니까 무조건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나머지는요. 여기는 우리가 일단 안 봐도 돼. 자, 미등기의 경우 등기 청구권이 돼 있죠. 미등기. 자, 미등기인 경우는 어떡하죠?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는데요. 을의 등기가 지금 뭐죠?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인 상태에서요. 병한테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 그런데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그런데 그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그럼요, 봐봐. 여기 이거 뭐냐? 이것을 공법이라고 하고 공법. 이것은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기관한테는 형사처벌 받죠.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근데 미등기다? 그러면 미등기다? 지금 현재 이걸 보는 거예요. 미등기다.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떡할래? 자요, 등기 안 됐으면 봐.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청구한다?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전원에 합의가 있냐? 즉,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없느냐? 합의가 없으면 어떡한다? 병은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봐봐. 자, 원래는 등기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가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을에서 등기가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안 하니까 병이 등기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원래는 을이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야죠.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하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목마른 자가 샘물을 판다고 이 병이요. 갑한테 뭐라고 하냐? 을이 원래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갑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가 다시 내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요, 이 병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 왔죠? 그러면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 우리가 을이 원래 갑한테 등기해서 병한테 해줘야 되는데 을이 그걸 안 하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한다. 그걸 뭐란다?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위한다. 여기 있죠?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전원에 합의가 있어. 즉,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다. 여기서 어떻게 돼? 1번.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직접. 병은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직접. 알겠죠? 그래서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를 해. 어?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 갑이 만약에 거절하죠? 갑이 등기해 준다고 해서, 그냥 나 마음이 바뀌어서 싫어. 그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다시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을의 갑에 대한 대금하고 갑의 병에 대한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뭐냐? 여기 병이요. 갑하고라고 병이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를 하죠. 합의하면 어떻게 한다? 병은 직접 갑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병한테 등기를 줘야 돼요. 등기. 등기 안 하면 그냥 등기해줘요? 병한테 그냥 등기해줘? 병한테? 그건 아니죠.
병한테 등기하면서 을한테는 뭘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대금.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에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으면서 병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죠? 다시 뭘 하면서? 을한테 뭘 받으면서? 대금을 받으면서 갑은 을한 병한테 뭘 해줘?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중간에요 매매대금이 인상됐어요. 왜 인상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여기서요 이 을이요 갑한테 1억 원에 샀어. 병한테는 1억 2천만 원에 팔아.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병한테 직접 1억 2천 원에 등기해 주라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갑이에요. 여러분은 1억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을은 병한테 1억 2천 원에 팔았어. 자기는 또 등기도 안 해. 등기 비용도 없지, 취득세도 없지, 양도세도 없어. 그리고 2천만 원 먹어. 그러면 배 아파 안 아파? 바로 배탈 설사나. 배 아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은 뭘 한다? 갑은 을한테 뭐라고 그래? 나 병한테 등기 못 해줘? 이렇게. 나 싫어. 등기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을은 등기 가져와야 되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 비용. 그러면 취득세. 그러면 2억이 남는데, 2억이 남으니까 그 양도세 또 반 또 떼야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 을이,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천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천만 원 더 줄게. 그 말은 매매대금을 뭘 했다? 인상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 그러면 병한테 등기할 때 1억 원을 받으면서 등기해요? 1억 천만 원을 받으면서 등기해요? 1억 천만 원을 받으면서 등기하죠? 그래서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란 말이에요. 4번은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까지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갑이 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합의해놓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병 앞으로 아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의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양도. 여기 이제.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1, 2, 3, 4 다 중요해. 알겠죠? 여기 봐봐. 원래는 을이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그래서 병한테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너가 가서 등기 청구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없는데 병한테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해. 양도하면서 병 너가 직접 가서 등기를 청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그냥 양도만 하면 안 되고 이 을은요 갑한테 통지를 해.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갑에게 통지를 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내가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지. 통지를 해.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나한테 등기하지 말고 병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갑이 그러면 을한테 뭐라고 해요? 을하게요? 응 알았어 승 나 그래. 통지와 승 나 그래.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응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이렇게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 그럼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양도는 병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갑의 동의.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갑의 동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알겠죠? 을의 갑에 대한 통지와 갑의 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된다.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비교를 하나 써야 되겠다. 비교. 그냥 써놓기만 해. 점유 취득쇼. 점유 취득 시효에서 여기서 등기 청구권의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하면 된다.
통지만 있어도 된다. 통지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야. 통지만 있어도 된다.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 나중에 설명을 해. 점유취득쇼에서는 뭐만 있어도 된다? 통지만 있어도 된다. 통지. 통지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중간생략등께서 등기 청구권은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런데 점유취득쇼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만, 통지만 있어도 돼. 승낙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점유취득쇼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다 이해는 안 돼도, 자, 기타 논점은요, 아, 여기인데, 죄송해요. 점유취득쇼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뭐만 한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방법이 뭐다? 통지나 또는 뭐가 있었는데? 또는요, 또는 승낙. 방금 우리는요,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 다르죠?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가 뭐죠? 모두 생략 등기가 뭐죠? 1번. 보존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이 됐다. 이 말이죠. 생략. 그럼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1번 누구죠?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가 어떻게 됐다? 그냥 1번 어떻게 됐다? 1번 을 이렇게 됐다. 1번 을 이렇게 됐다. 1번 을. 무슨 이야기했죠? 1번 뭐로 됐다? 을 이렇게 됐다. 을. 아시겠죠? 1번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이 되는 거죠. 1번이.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것은요, 이건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하나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상속인은요, 아버지 갑이 있죠. 갑.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 을하고. 알겠죠? 갑이요, 을한테 계약을 하는데요. 그러면 계약을 1번 했어요? 했어. 그러고 나서 2번으로요, 2번으로 갑이 사망했어. 사망. 등기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계약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내미가 뭘 해야 돼? 아들내미가 3번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 등기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어차피 아버지가 을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이 계약하고 사망했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계속. 원래 1번은 어떻게 해야 돼?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3번 누가 앞으로? 을. 이렇게 등기 가야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 을한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을한테만. 을한테만.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아까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관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그럼 이때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상속 등기를 안 해요. 상속 등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갑 죽은 사람한테서 바로 그냥 등기를 해달라고 뭐죠? 등기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알겠죠?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갑에서 을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뭐라 한다? 상속인에 대한 등기다.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봐봐. 갑. 여기 봐봐요. 갑.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이렇게 병.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한다?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다? 병이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병.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자, 그럼 가등기 하나 봐. 여기까지 봐야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죠?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봐봐. 여러분 집이 이렇게요. 집이 10억짜리 있어. 10억.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러면요.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억짜리인데 계약금을요 1억을 줬어. 중도금으로 3억을 줬어. 1억 주고 3억 줬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을은요? 4억 날릴 수 있잖아요. 갑이 갑자기 나 돈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잔금 날짜가 아직 4월 1일 아직 잔금 날짜가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2월 1일인데 두 달 남았죠. 이 사이에 처분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 자신의 권리를 찜해놔야 되겠죠. 찜. 침 발라놔야 되겠죠. 그것을 말한다. 거짓 가짜를 써서 가 등기.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예비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등기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등기? 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 무슨 등기다? 가 등기라고. 가 등기. 아시겠죠? 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자 볼까요? 가 등기는 부동산 물권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제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에요. 설정이나 이전이나 변경이나 소멸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고 잘 때 또 이런 건 시기부나 정지조건물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냐면 법조문이 그걸 나왔어요. 이런 것들 할 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등기 봐봐. 갑고. 갑고예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봐봐. 가등기는요. 여기는 지금 가운데쯤 줄이 거져 있어 안 거져 있어? 안 거져 있죠. 여기는 줄이 거져 있죠. 왜 그러느냐? 여기 이 가짜고 여기 이 여기 등기 있죠? 이 등기를 말한다. 종국 등기 또는 여기서 본 등기라고 그래.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또는 예비적으로 찜해놨다.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찜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등기를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 등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 등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배를 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가등기가 있는데 병한테 갑이 병한테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등기를 진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가등기가 갑은 병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 어떤 문제가 되냐? 이 갑이요 가등기 읽고 나서 병한테 팔고 나서 병이 등기해 달라고 하니까 가등기 있으니까 등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그림이 뭐라고?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이 병은요 갑하고 가등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 그래도 계약을 해제를 못해. 왜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돼? 언제 소유자? 본 등기. 진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청구해야 돼? 본 등기를 청구해야죠. 아까 우리 했었죠. 혹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기억나나요?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 본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이걸 본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아까 우리요 중간생략 등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죠. 그럼 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본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이 지금은 소유자인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 봐봐요. 갑은 을 명의에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갑에서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따라서 갑은요 을 명의에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병은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죠?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지 이것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어떻게 한다? 본등기 봐봐요. 자 1번에 갑이죠. 갑에서요 2번에요 가등기가 되어있죠. 2월 1일 날. 그러면 3월 1일 날 병 앞으로 뭐가 되어있어? 등기가 돼. 현재 누가 소유자? 현재 병이 소유자예요. 현재 병이 소유자라고. 그럼 병이 뭐라 한다? 병이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등기를 이제 하죠.
진짜 듣겠죠? 여기 2번, 여기 봐봐. 여기 이것을 무슨 번호라 했죠? 이것을 손이 번호라 했죠? 손이 번호. 손이 번호라 했죠? 손이는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그냥 2번의 손이를 가등기가 찜했다, 찜. 찜했다. 이것을 가등기라고 해. 나중에 2등기. 진짜 등기를 나중에 진짜 등기 하기 위해서 2번을 찜해놨다. 그러니까 2번을 찜해놨으니까 갑이 그걸 3번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3번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2번이 빨라, 손서가 3번이 빨라. 2번이 빠르니까, 여기 이 사람은요, 10월 1일 등기, 10월 1일. 10월 1일, 이 사람 언제 했죠? 3월 1일이죠. 두 사람에 비교하면은 이 사람 병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가등기로 2월 1일 날 2번의 손인을 머리에 해서 찜 해놨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로 설령 이 사람이 진짜 등기는 10월 1일 날 했어도 이미 침발라 났죠? 언제? 2월 1일 날. 여기는 언제? 3월 1일. 누가 더 빨라? 2월 1일이. 그러니까요, 2번하고 3번하고 누가 더 순서가 빠르냐를 구별을 할 때는 번 등기 날짜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를 가지고 기준한다? 가등기한 날짜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를 뭐라고 한다?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을 무슨 번호라고 한다? 순위번호라고 했죠. 순위번호. 그래서 2번의 순위를 찜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순위 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위를 보전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10월 1일 날 늦게 등기했어도.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일물일권이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여기는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빠른 것이 없어져야 돼? 늦은 것이 없어져야 돼? 늦은 것이 없어져야죠. 비록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등기했어도 순위는 몇 번이요? 순서는 2번이고 여기는 빨리 했어도 순위가 몇 번이요? 3번이요. 누가 더 빨라? 2번이 더 빠르죠. 몇 번이 더 늦어? 3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물권 변동, 소유권은 번 등기 시부터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순위는 언제로 가 등기한 때로 뭘 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위가 가 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병은요, 을이 번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이 번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를 한다?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려. 등기관이. 그래서 등기관이요,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을은요, 반드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냐? 그러지 않고, 여기 봐봐. 여기 순서를 봐봐. 여기. 여기 지금 몇 번이죠? 여기 몇 번이죠? 2죠. 2를 여기 2번, 2번이라고 그래. 1번, 2번, 3번 이것을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그래. 독립에서 번호를 붙여놨죠?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그래서 여기요 2번을 말한다? 주등기라고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다시 1이죠? 다시 1 이걸 다시라고 읽지 않고 으라고 으 2, 으, 1 이렇게 2, 으, 1 알겠죠? 이것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부기등기. 자 지금 봐. 우리가 이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럼 우리가 부기라는 게 뭐예요? 부기. 부기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게 지금 기본서가 있죠. 기본서 보면 여기가 지금 306페이지야. 아니 그냥 306페이지죠. 이 306페이지에 여러분 중량에서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이죠. 포스트잇. 이게 306페이지예요.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죠. 그럼 이 포스트잇은 몇 번이에요? 몇 번째 있어? 306이에요? 7이에요? 306이잖아요. 307은 여기 있잖아요. 306페이지에 포스트잇 붙였죠. 그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몇 번인데? 2번인데 2번. 2번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번, 3번 다음에 있죠. 3번 다음에 있어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3번 다음에 있다 해서 그걸 4번이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한다고?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자를 뭐라 한다? 2번이라고 해요. 2번. 그래서 2번이 이걸 주등기고 그냥 2번에다가 덧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3번 뒤에 있어도 이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기 등기는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비록 3번 다음에 했지만 앞에가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기 등기는 몇 번의 등기다? 2번의 등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등기, 부기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등기도 부기 등기에 의해서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럼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등기가 있으니까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아까 말했죠. 갑에서 누가포로 돼 있어 병으로 돼 있고 여기 2월 1일, 3월 1일이죠. 이 사람이 10월 1일에 등기를 해야 되죠. 번등기를. 그때는 갑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이게 문제죠. 누구한테 등기 해달라고 해야 돼? 어? 누구한테? 등기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가? 봐봐요. 이 사람을, 이 사람 먼저 가등기 권자라고 그래. 가등기 권자.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 지금 갑이 그걸 병한테 넘겼죠. 병한테. 병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이 병을 말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 갑을 말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를 해. 어? 그러면 여기서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엄청 간단해.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할 순서는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 2번 다음에는 3번이죠. 이 가등기는 진짜 등기다, 가짜 등기다. 가짜 되니까 진짜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야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진짜 등기를 해야지 2번이 꽉 찾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에요? 1번 다음에 2번이죠. 그래서 2번 이 가등기를 가등기 권자라고 하죠. 그럼 이 갑을 뭐라 한다? 1번을 가등기 의무자 또는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양도인, 다른 말로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3자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효력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등기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봐. 가등기는 아까 내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가짜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뭐죠? 가등기, 가박으라고 가등기 있어. 그럼 진짜 가박하고 오라고 법률 관계를 뭐죠? 이걸 알아야죠. 법률 관계를 뭐라 한다? 권리, 뭐다? 의무 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뭐다?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 어떤 계약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왜? 가등기는 그 자체가 무슨 등기다? 거짓 가짜. 거짓말 등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가등기를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중에 가등기를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가등기만으로, 아까 말했죠. 가등기는 아무런 어떤 법률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 가등기만으로 만약에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가등기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여러분 놔두고요. 그러면 다른 원인으로, 이건 우리가 나중에 혼동해서 다시 설명하면 돼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해야 돼요. 여기 우리 아까 있었는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요. 자, 우리는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가등기 자체도 공시적 기능이 있으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가등기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포기하지 마라. 알겠죠? 가처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가등기효력인데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고, 가등기가 불법 말소는 항상 불법 말소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 자체로 본등기 금지를 하거나 가등기만 가지고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없고, 특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서 1번이죠. 1번. 우리가 어떤 가등기가 있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알겠죠?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하지 병한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가등기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부기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여기가 가장 심히 잘 나와. 언제부터다?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 손인은 언제부터? 가등기 시. 이게 여러분요 수도 없이 시험이 나와. 수도 없이.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손인은 가등기 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등기다 이렇게. 가등기가 뭐 있다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 가등기 쭉 돼 있으니까 이건 갑이 있고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다.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은 갑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런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빼고 나머지 다 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법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등기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등기는 두 문제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부터 볼 것이냐? 등기의 추정력하고 그다음에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고 야간반은요. 야간반은 민법 총칙. 민법 총칙 부분의 문제를 먼저 총칙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학원에 나오시든지 시간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집에서 라이브로요. 민법 총칙 부분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랑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달이요. 오전, 오후 강의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반은요. 그냥 민법 총칙부터 하고 주간반은 계속 물권법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